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어서 모든 남자들을 꼬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139kg라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갔는데? 키도 나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오잉? 화려한 패션 센스와 당당함으로 80만 팔로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성. 오히려 좋아? 지금까지 자신이 유혹해서 넘어오지 않은 남자가 없었다고?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뚱한얼인 것 같아요. 예, 네, 뚱한얼. 모든 게 완얼인 것 같아. 예, 네. 인생의 완성은 얼굴이야. 맞아. 방구를 껴도 얼굴 이쁘고 잘생기면은 용서가 돼. 방완얼이야, 방완얼. 진짜. 멋있네요, 저 여성분. 폴가이즈 상남자. 어, 이거 오 핵스나? 뭐야? 설마? 와, 진짜 상남자다. 와, 지린다. 와, 이게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이게 디디는 발판이. 이야, 상남자네. 진짜 상남자다.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에서까지 암살 시도하는 조나단. 이거 이 친구 굉장히 유쾌하더라고요. 나단이는 뭐 먹을래?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나만 짜장면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 넘어가지 않으시네.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선크림 바르십니까? 선크림이요? 선크림을 사실은 이제 제가 바르지는 않습니다. 탈 수 있잖아요. 탈 수는 있긴 하더라고요. 쉽게 타지 않나? 왜요? 너무 어두워 보여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네. 옆에도 밝아놓을 거예요. 내가 괜찮을까요? 뉴스에서 암살 시도. 해 매력 포인트 하얗고 예쁜 발. 이런 검은 발은 예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아, 잠깐만요. 이 앞머리가 잘 안 돼서. 전원님 많이 힘드세요? 아니야. 아, 낯빛이 많이 어두워지셨는데. 아, 아니야. 원래 어두운 편이에요. 네? 그만이 할 수 있는 개그네, 진짜. 아무나 못하는 개그구만. 최근에 이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저께도 다뤘었는데 우영우 따라하는 게 자폐비하라고? 그럼 치매 노인 따라하는 건 말이 되고?
아파트 1층 한 동마다 1호수를 똥방이라고 이제 인부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면은 이제 한 동의 1호수를 똥방에다가 배설물을 싸기 때문에 화장실이 따로 있긴 한데 1층까지 내려가서 싸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뭐 아 1층에다만 싸는 게 아니라 각 층마다 1호 예 똥을 엄청 쌌나 봐요. 예. 똥방에다 다 싸고 시멘트로 묻는다고. 보통 중간층에 위치한 호수를 똥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똥방인지 아는 법은 천장에 시커멓게 물든 거 있으면 높은 확률로 똥방입니다. 근처 공사 잘 치면 물든 거 없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옷방 악취가 나가지고 천장을 뜯어보니 3인분의 봉지. 아 인분. 3인분이 아니라 인분 3봉지. 진짜 인분. 헐. 오히려 좋아? 이게 뭐야? BJ와 제로투를 추던 할아버지의 최후. 부천이에요, 이거? 아, 근데 진짜 흉흉한 소식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다루기가 싫다, 이제. 낯들고 어떤 사람이 병원 침입해가지고 벽을 내리치고 막 사람들 불안하게 했나봐요. 하, 미쳤다 진짜 씨발 대한민국 씨발 이제. 다음 강영욱 아저씨 상담비 가격. 어떤 분야의 권위자들 뭐 오은영 박사님이라든지 이 강영욱 아저씨라든지 와 이게 뭐 365일 마스터플랜 풀 패키지 599만원 헐 365일 VVIP 풀 패키지 주요 항목은 교육 영상 시청 가능 강영욱과 1대1 레슨 2회 오프라인 그룹 레슨 비공개 커뮤니티 초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강영욱 아저씨 뿐만 아니라 오은영 박사님도 어떤 한 분야의 정점이고 전문가라면 그만한 몸값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동방송 원탑인데 하나 만들자. 시청자들이랑 뭐 이렇게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윤태훈의 운전교실 가시죠. 윤태훈의 운전교실 어때요? 일자 눈썹을 기대하고 눈썹 문신 받으러 갔는데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 운이 좋아진다고. 관우를 만들어 놨노. 이거 개인적으로 느낀 역대급 닭전 닭후임 밸런스 지림.
어디 볼까요? 논제가 뭐야? 전자 1000억 받고 지금 원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갖기. 후자 1000억을 받고 지금 기억 그대로 0살대로 돌아가기. 오, 다음 로또 번호 외우기 기능. 인터넷에 검색하면 2022년 기준으로 너가 원하는 정보 다 나옴. 후자는 하나 옵션이 더 있네요. 로또 번호 외우기. 인터넷에 검색하면 2022년 기준으로 원하는 정보가 다 나옴. 돈을 더 가질 수 있다는 얘기네. 전 냉정하게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 살면서 여자랑 그 어떤 시그널도 없었던, 그 여자들의 눈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거의 능욕, 뭐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의 형태는 있지만 이 야외에서 길을 거닐 때 인구가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그런 곳에 갔을 때 내 또래 젊은 남녀들이 많이 모인 그런 번화가를 갔을 때 이성의 눈초리가 그냥 길가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나 그냥 바닥에 있는 보도블럭이나 그냥 하나의 공기와 같은, 그것과 맥락이 같은 어떤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라면은 전자가 나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내 나름대로 어떤 그 신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솔직히 후자를 택하고 싶네요. 예, 전자보다는.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0살대로 돌아가서. 예. 엄청난 부와 재산과 놓치면 안 됐던 그런 인연들을 곁에 둘 수도 있고, 예. 시기를 놓쳤을 때 그 아쉬움들을 싹 다 메꿀 수 있겠죠? 예, 저는 후자. 왜냐면 걸을 수 있는 사람도 걸을 수 있잖아, 후자면은. 전자를 택하면은 그것보다 난 후자가 낫다고 봐. 아무튼 한 달에 390만원 버는 남자가 세후겠죠? 아반떼에서 포르쉐로 갈아탄 이유. 막잘 보고 카페 껐음. 왜? 포르쉐 타네? 2018년에 18,000 운영한 그 포르쉐를 1억에 가져왔다. 돈을 모아가지고 집 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집은 못 사고 이 차에 올인하는 거죠. 카푸어라 그러죠? 아반떼 타다가 포르쉐로 바꾸고 나서 연애 시장이나 소개팅 시장에 변화가 있으신지.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일단 차가 이쁘니까 여성분들이 좀 좋아해요. 타보면 아 불편하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차의 디자인이 여성분들한테 좋으니까 그런 걸 노리신다면 박스터 같은 오픈카를 타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듣긴 했어요. 선생님은 아닌가요? 아예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겠죠. 제가 포르쉐를 사고 나서 만난 여성이 지금 여자친구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실제 임상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차가 다 이쁘다 그랬거든요. 아반떼 타다가 포르쉐 타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체증이 심할 때 특히 여러모로 이제 뭐 포르쉐를 타면은 부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대우가 달라지고.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성형외과 의사 전공의 3년차 유튜버 인싸닥스 조강현 32살. 김한질이네.
그때 그 시절 아프리카 먹방. 잘 보이죠? 추억이네. 추억이네 추억. 여초에서 퍼지는 물 많은 남자 구분법? 물 많은 남자가 뭐야? 그 남자 손 마디가 붉거나 붉은 핑크빛이 돌면 쿠퍼액이 많다. 저런 손님은 대부분 잘생겼으니까 보기만 해도 여자가 물이 많아지기 변한다는 듯? 뭔 말이야? 남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면은 이렇다고? 말과 짠소리 하고 있어. 꼭 자기들 그거에 그 맞춰갖고, 그치? 자기들 취향에 맞춰갖고 저런 것까지 짜맞추는데 사실은 빡빡이지. 대머리 아니에요? 대머리? 어? 남성 호르몬이 너무나도 넘쳐서. 예. 씹소리죠. 배고파 뒤져도 안 먹음. 인도죠, 인도. 인도 여행 가면은 장염은 그냥 국룰이래요. 길거리 음식 안 사 먹고 나름대로 물 같은 것도 검증된 거 막 먹고 요리도 검증돼 있는 곳에서 막 먹는다고 할지라도 장염은 그냥 장 따라오는 거래. 아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랑 인도랑 좀 어떤 미개함을 좀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 근데 중국은 가짜 광기고 인도는 진짜 광기 같아. 찐 광기. 맞지? 재밌는 거 좀 보게. 자료들이 좀 지겨운 것들이 많아갖고 남녀 갈라치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걸을 것들은 거르고 보고 있어요.
가수 비비 이번에 그 저 뭐였죠? 워터밤? 거기서 완전 레전드 찍었잖아요. 선아. 아, 선아래. 선미. 그리고 현아처럼 보셨죠, 다들? 다들 봤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예. 약간 그 속옷 끈 풀려가 아니 그 끈 풀려 가지고 그거랑 이제 흠뻑 젖어 갖고 이렇게 무대에 선 모습 이게 굉장히 섹시하고 매력 있고 막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좀 상승 저기 주가를 달리고 있잖아 지금 비비. 예, 래퍼죠? 어. 근데 이 비비 씨가 본인 개인 SNS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방송하다가 갑자기 조울증 걸린 사람 마냥 울음을 터뜨렸대요. 감각적인 음악으로 MZ세대 감성을 사로잡고 있는 가수 비비 SNS 라이브 방송 도중 번아웃을 호소했다고. 뭔 말이냐면 라방하고 있다가 하, 마음껏 먹고 낮잠도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언니 힘내세요. 네? 누나 힘내세요. 전 선택지가 없어요. 부양해야 될 가족도 많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도 나한테 세수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아요. 팬들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또 일하고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티스트, 가수,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씨, 이 망할 화장도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번아웃이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면은 찾아오는 것. 완벽할 필요는 없다며 비비를 위로했다. 팬들은. 하지만 소속사에 대한 악플이 달리는 등 논란이 커지자 트위터로 저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 죄송해요 제가 그날 좀 저기 했나봐요 예민했나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 다소 좀 스트레스가 있어갖고 하소연을 했다. 채팅창이 상당히 맵네요. 꼬아? 노가다 야가다 해. 꼬아? 어? 아주 보기 겨웠네. 어? 쿠팡 물류센터 한번 나가볼래? 아 힘들어? 은퇴해. 야 무섭네 채팅창. 맞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연예인 걱정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이 워낙 많으니까 너무나도 정신없이 살고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적당히 포기하면서 사는 것도 삶의 어떤 미덕이다 이러면서 너무 일이 많으면요 조금 줄이세요. 예, 조금 줄이셔도 되지 않나.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젓다 보면은, 이, 노제 씨의 노선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예,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어느 정도 이해도 가요. 이분이. 예. 저기 댓글에 코트 저격 있다고? 아 이글 댓글에? 왜? 라이브 켤 때마다 자존감 떨어진 모습 보여주더라. 멘탈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지가 없다니? 난 왜 전혀 공감이 안 되지? 저도 공감 안 됨. 추도 리얼 힘들겠네. 악플 받는 게 힘들긴 하지. 보여지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지. 징징거리지 말고 컨텐츠 진행해 줘.
확실히 인플루언서들이 업무 강도는 몰라도 번아웃 왔을 때 존나 빡센 것 같음. 행동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직업이라. 일 존나 빡세서 투덜거리는 사람 정상, 연예인 욕하는 사람 정상. 아니지, 연예인 욕하는 사람 비정상이지. 보게 겨운 눈물이지. 씨발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어. 공사판에서 땀 뻘뻘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쓰며 일해봐야 아 씨발 다시 가수하고 화장할 걸, 이 생각 들 듯. 정신이 번쩍 든다 뭐 이런 거야. 먹고 살려고 일하고 싶어도 일 안 시켜줘서 일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걸 보면 눈 돌아가서 낯들겠다. 근데 나는 조금 달리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제가 또 저항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꼭 공장에서 라인 돌리는 것만이 노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동의 가치라는 것이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 일을 선택하는 거고, 사실상 내가 아무런 뭐 재주도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딱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20대 초중반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예, 그걸 알아보는 게 내 자신을 진짜 갖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 자신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럼 나를 가장 잘 알아야 될 텐데, 예,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예, 그 자아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예, 굳이 뭐 노가다 한번 해봐, 뭐 너가 뭐 회사 일 한번 시달려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는 행복한 거야, 너는 편한 거야 상대적으로. 아니 물론 육체적으로 편할 수 있겠죠. 근데 방금도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아 전마도 좀 힘들긴 하겠다, 뭐 하루에 뭐 별풍선 좀 받아가지고 하루에 뭐 100만원 벌고 뭐 하루에 몇백만원 번다고 할지라도 저런 힘든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네. 다 저들도 저들만의 어떤 그런 힘듦이 있겠지. 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뭐 좀 이런 비행신. 글치들이 노가다 뛰는 게 벼슬이노 키우키우키우 야가다 탈출하려면 공부나 처해라. 자존감이 얼마나 낮으면 저런 개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그 어떤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 화려함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냥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들의 삶이, 예, 내가 무슨 이런 얘기하는 게 전혀 공감 안 가. 뭐 지랄하고 있는데 하루에 뭐 씨발 뭐 행사 한 번에 몇 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SNS에다 그냥 광고 글 띡 하나 올리면은 뭐 몇 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새끼야. 물론 노재 씨는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BBC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이 꼭 하고 싶어. 이 저 아까 얘기했던 공장에서 라인 돌려야만 꼭 그것이 어떤 노동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동경에 대한 그 부러움은 환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얘기하면 너무 족같죠? 예. 근데 진짜 현실이 그래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동경은 그냥 그거에 대한 부러움은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 각각 다 힘듦이 있고. 뭐 왜 유명하고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막 갑자기 막 세상을 달리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인생은 원래 힘들어요. 족같은 거고. 예. 코트 유튜브 흑수저 영상 보고 오세요. 비비 누나. 비비 아기 울지마. 돈 없어서 참는다 진짜. 강제 노예계약에 집에 빚이 수십억 있는 거이면 이해하는데 일반인들보다 돈 몇 배는 가볍게 벌면서 저러는 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럼 하지마이씨 하는 박명수 짤 어디 갔노?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니? 야, 대월이라는 사람은 좀 장문을 썼네. 근데 말이야, 연예인이나 BJ들 이렇게 감정호소하는 거 보면 난 솔직히 공감 존나 안 돼. 감당하기 힘들면 추가 스케줄을 받지 말고 일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좀 쉬고 오든가. 일은 잔뜩 벌려놓고 씀씀이는 지금 상황에 맞춰 개같이 퍼다 쓰면서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피곤하다고 징징거리고 한철 장사라서 확 땡기기로 했으면은 자기 삶도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그게 싫으면 쉬는 거고. 코트 형은 솔직히 흑수저 출신에 어렵게 자랐고 BJ 연예인들 중에서 상황이 어려운 편. 각종 사건 사고 논란 식비 문제인데도 매달 유니세프 자동이체 10만원, 결식아동 무료급식소 30만원, 독거노인 방문 목욕 반찬 제공 30만원, 아프가니스탄 난민 학교 15만원 기부하고 팬들에게 풍 쏘지 말라고 하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쓰라고 한 사람인데 모든 방송인 스포츠인들은 저렇게 팬들 돈 먹고 사는 사람들은 코트 방송을 100번 봐야 면허를 줘야 돼. 야, 얘 어떻게 나를 알지? 야, 너 왜 그랬어? 대어라, 너 왜 비밀로 감춰야 되고 왜 인방계 다크나이트로 남아야 되는 왜 나를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아, 왜 나를 또 비쳤어? 어? 대어라,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아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아, 난 그냥 그저 광대를 할게. 어? 대어라 부탁할게. 진짜 이런 거 밝히지 마. 제발 부탁이야. 나 진짜 가슴 찢어져. 하지마. 응? 제발 부탁할게. 진짜로. 대어라. 하지 말아줘. 알았지? 하지마. 랄프가 요새 업무가 늘어나서 힘들어하던데 저런 댓글도 시킨 거냐? 그래서 알바 얼마 줬냐고? 나도 써줄게. 말 그대로 번아웃, 그냥 정신병의 일종이다. 자기 일 좋아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피로감이 밀려와서 평소 생각과 다른 말을 내뱉는 거임. 맞아. 근데 그게 진짜 번아웃이 오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내가 그래. 방송하고 나서 아 뭔가 좀 재밌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존나 6시에 칼퇴근하고 싶은데 어저께는 방송 10시까지 했어. 왜 그랬냐면은 채팅창에서 가지 마라고 하더라고. 6시 되면은 아 이제 끄겠네 꺼져 응 꺼져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가지마 코트야 가지마 이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엄청 내 마음을 울리더라. 그래서 난 참 별거 아니지만 게임방송이라도 해가지고 좀 애들 더 즐겁게 해줘야겠다 그 생각으로 어제 방송을 좀 더 오버해서 했거든.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개 피곤한 거지. 10시에 할 일 있어서 그냥 시간 얼마 안 남은 거 하고 간 남의 시이벨러마 닥쳐 이 씨빨라마 이 개새끼야. 병신같은 씨빨새끼야. 내가 6시에 방송하고 나서 4시간 정도 자고 나가는 게 훨씬 낫지. 이 씨빨라마 이 개새끼. 그런 건 얘기하지 마. 왜 사람들 감동 해쳐. 개새끼야. 비비온. 정확하게 말하면 저런 건 이런 거다. 난 연예인이나 가수 하면 존나 성공해서 100억 땡길 줄 알았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5억, 10억이 최대더라. 존나 하기 싫다. 힘들어. 나 왜 100억을 못 버는 거지? 대부분 연예인 한타는 이런 맥락임. 보편적으로 모든 예체능 관련 종사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최고가 되어서 경제적 해방을 누리고 람보르기니를 끌고 다닐 수 있을 거라는 거. 근데 생각보다 워라벨이 존재하지 않지. 공연은 계속 뛰어야 되고 밀려 들어오는 광고나 이런 일들이 계속 들어왔을 때 어쨌건 그 분야도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하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잠깐 쉬고 잠깐 군대 갔다 오는 게 엄청나게 크나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 1년 쉬면은 거기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변 회사 직원들이나 주변 회사 관계자들은 어떻게든지 밀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연속인 것 같아.
뭔가 남들에게 시선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진짜 빡세게 벌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 욕망? 근데 이거는 비단 이 분야뿐만 아니라 돈을 좀 벌게 되는 그러니까 좀 사업을 누군가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된 거야 좀 잘 돼 근데 지금 이거 유지하는 것도 괜찮고 쏠쏠한데 거기보다 더 큰 욕망을 품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리해가지고 빚내고 땡기고 뭐 해가지고 더 차리고 우후죽순처럼 막 이렇게 늘려버려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때 그 하한선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파산인 거지 인생 존 날아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코인이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김구라도 그랬잖아 출연료 몇 원 받으면 못 듣는 마약 같다고 맞아 맞아 재미없어. 여기까지 하죠? 예. 뭐 더 다룰 만한 거 혹시 있을까요? 카페에서 이거 봤는데 이거 코트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안 하네? 오늘 4페이지까지밖에 안 했네? 없나요? 그런 거 없죠? 전혀? 자 그럼 저는 똥 싸고 올게요 똥이 존나게 마렵네요 똥 마려워요